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단 두 글자만 들어도 모두 다 아시는 그런 가수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치겐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안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 당신이 야속한 사람 아 당신이 모를 사람 입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맴돌다 기웃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입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땡벌 두 글자만 딱 들으면 선배님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된 계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직접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에 발표를 해서 네. 나름 한 5년 동안 열심히 방송 PR을 했는데 어느 정도만 알려지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알려지길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심하다가 또 이제 화장을 지은 여자를 발표를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주위에서 조인성 씨가 영화에서 땡벌을 부른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드라마에서도 탤런트들이 좀 많이 불렀거든요, 땡벌을. 네. 그래서 영화에서 또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한번 영화를 꼭 한번 보라고. 네.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조인성 씨가 땡벌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니까 객석에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다 이거 좀 느낌이 좋은데 하고 네. 이제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완전히 강진이라는 가수가 완전히 탈바꿈해 있는 거예요. 와. 네, 하루아침에 트로트계에 세운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직뱅크에서 가서 1위를 했어요. 아이돌도 힘들다는. 아이돌, 네. 그때 당시 신화의 김동완 씨하고 후보에 올라서 와. 내가 1위를 했어요. 와 대박인데요. 네. 이 곡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곡은 사실 나훈아 선배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의 앨범에 실었던 곡이었었는데 그 곡이 워낙 좋아서 네. 나훈아 선배님을 찾아뵙고 그 곡을 달라고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아니 신곡을 써달라고 하지 왜 그 땡벌이라는 곡을 달라고 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신곡보다는 그 땡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편곡가 불러놓고 어떻게 어떻게 편곡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탄생을 한 곡이에요. 와 그렇게 운명을 직접 개척을 해 나가셨는데 노래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철없을 때 한 6살 때부터 노래는 그때 당시에 동요보다는 트로트를 아 진짜요?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한 몇 번 들으면은 금방 외워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별명이 네. 강카수였어요. 강카수. 강카수. 그래서 그때부터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무대를 서면서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네. 노래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대중들 앞에서 딱 가수다 하고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건 몇 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 가수지만은 70년도 한 중반 그때부터서 이제 담업소라든지 네. 뭐 다운타운 쪽에서 뭐 네. 노래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메들리인 반들이 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메들리 음반을 취입을 해서 몇 장 이상이 그 레코드 회사에서 몇 장 이상이 판매가 되면은 신곡을 내주겠다고. 오. 그래서 뭐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취입을 해서 꽤 많이 팔렸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방송 데뷔는 한 86년도 정도 방송 데뷔를 했었고 그전에는 제가 태어난 연도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부터 2001년 땡벌이 나오고 유명해진 시기는 2006년 정도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도 제가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 항상 최고다 최고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격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활동하면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도 꼭 만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이제 유명 가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서 응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 막걸리 한 잔이라는 곡을 제가 네. 또 들어봤는데 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그러면은 막걸리 마시면서 막 즐겁게 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 낳아보고 성인이 돼보면은 다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를 원망해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도 했었었고 맞아요. 근데 다 성인이 돼보면은 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후회가 되고 또 자기 자식이 커서 자기한테 또 막걸리 한 잔 달아주면서 그런 걸 회상하면서 네.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간친다고 그러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그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또 듣고 듣는 거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듣고 싶습니다. 효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 났던 청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 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 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못을 박더럼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차다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입만 하셔도 살림 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듯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과 그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께 무슨 재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머물 삼아 한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것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께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확폭 삼아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